이 경문을 좀 읽어야 여러분이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이걸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좋아요? 같이 해요? 예. 그러니까 요 집중력을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됩니다. 예. 집중력 없이 보면 아이고 스님 한 가지만 하세요. 뭐 복잡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스님 경문을 이렇게 한번 읽어봐야 좀 더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읽은 그 개송이 194쪽에 나오네, 그죠? 끝없는 경계를 다 들고 모든 바사를 마시는 것은 신통력과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의 그런 경계다, 힘이다. 이와 같은 업을 지어야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거기서 나오는 보희와 문희 두 사람 중에 누가 현명합니까? 문희가 현명합니까? 네. 왕비가 돼가지고 막 권력욕이 있는 문희가 더 그 일단은 출세한 거죠. 근데 보희는 순수한 사랑을 원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게 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문희가, 뭐랄까, 좀 특별한 선택을 했다. 그죠? 지금 그런 머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진짜요? 그럼요. 자, 그 다음에 198쪽. 그게 이제 마지막 개송인데. 한 생각에 한량 없는 겁을 널리 보니 감도 없고 엄도 없고 모멈도 없네. 이와 같이 삼세의 일을 분명히 아사 모든 방편 뛰어나서 열 가지 힘 이루었도다. 시방의 모든 국토에 두루 다니며 모법을 널리 설해 진리를 일으키되 실제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람의 공덕은 부처님과 같으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면 주로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벌로 봐서 그런데 지금 1년 보관 무량급 하는 이 개송도 사찰 주련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문을 전혀 몰라 하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이제 저처럼 이제 숨 쉬듯이 이렇게 한 세대는 아니, 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아, 저게 그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잘 이렇게 공부해 뒀다가 아, 저거 우리 그때 봉은사에서 공부할 때 본 개송이야. 이 정도 생각나면 이제 학점으로 말하면 A뿔이요. 그것도 개성 아니고, 아유, 나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F까지는 몰라도 한 D 정도. 자, 이제, 그러고, 예, 바로 보살 문명품으로 갑니다. 그럼 벌써, 오늘 지금,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다 세 품이 지나간 거예요. 예. 케텍스 타고 가는 거라 우리. 근데 이제 여러분이 대충 알아야 될 부분은 다 짚고 넘어가니까 보살 문명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보살은 열 분의 수자 보살입니다. 앞에 소개된 열의 명호품에서부터 소개된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문명이라는 것은 뭐냐. 문은 질문하는 것이고 명은 해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질문하고 대답해서 궁금증을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9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때에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의 마음의 성품은 이 하나 이건을 어찌하여 가지가지 차별이 있음을 보나이까. 이른바 선한데도 가고 악한데도 가며 모든 근이 엄만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며 생을 받음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단정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며
고통을 받고 즐거움을 받는 것이 같지 않으니 업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업을 알지 못하며 수가 과보를 알지 못하고 과보가 수를 알지 못하며 마음이 수를 알지 못하고 수가 마음을 알지 못하며 인이 연을 알지 못하고 연이 인을 알지 못하며 지혜가 경계를 알지 못하고 경계가 지혜를 알지 못하나이다. 모든 법은 작용이 없으며 또한 체성도 없어 그러므로 저 모든 것은 각각 서로 알지 못하느니라. 비유컨대 강 가운데 흐르는 물이 빠르게 다투어 흘러가지만 각각 서로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또한 큰 불 무거더기에 맹렬한 불길이 함께 일어나지만 각각 서로 알지 못하듯이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건 뭔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불무더기에 불이 탄다. 예, 여러분 캠파이어 같은 거 하죠. 장작에 불을 붙이면 예. 한참 불이 일어나면 어느 것이 먼저 타고 어느 것이 뒤에 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그 화기에 서로가 탈 뿐이야. 예. 그러면 강 가운데 물이 흘러가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막 흘러갑니다. 앞다투어 흘러간다 이러죠. 빠르게 쫙 흘러가는데 예. A라는 물과 B라는 물이 같이 흘러가는데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서로 싸우진 않죠. 어쨌든 흘러가는 거야. 그냥 이게 각각 불상지라는 겁니다. 각각 불상지. 여기 201쪽에도 보면 한문으로 여기어 대화치 밑에 각각 불상지가 있죠. 그 위에도 각각 불상지가 있죠. 그 첫 개송에도 각각 불상지. 인과 연이 서로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인이 연을 알지 못하고 연이 인을 알지 못한다. 예. 그죠? 우리가 남편과 부인 서로 결혼을 해서 한 입을 덮고 살지만 남편이 부인을 다 알지 못하고 부인이 남편을 다 알지 못하지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했나?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내 착각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타는 불도 장작에 불이 타가지고 한참 타고 있는데 A가 먼저 탔는지 B가 먼저 탔는지 누가 알아 그거. 그런 거 따지고 있을 여유가 없죠. 그래서 서로 각각 불상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믿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100년 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 저 이회수처럼 늙어서 지금 뭐 조론을 했다고 하대. 그런 게 많죠. 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끝까지 가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묻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의 우리 성품은 본래 하나다 부처님이 한결같다 했는데 왜 가지가지 차별이 있냐. 선한 데도 가고 악한 데도 가고 모든 근이 원만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런 것이 다 각각 왜 조금씩 다 다르냐 이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근본적인 지혜는 똑같지만 그 속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탐진치로 인해서 그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그 달라진 각각을 다 정화하기는 어렵지만 내 마음 속에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알고 탐진치를 없애려고 해야지 각각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고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저 번뇌 중에 보통 열 가지 번뇌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삼독입니다. 탐진치 삼독이에요. 네. 탐진치 삼독 외에 번뇌가 없느냐? 일곱 개 더 있다 그랬죠. 그 다음은 뭐냐? 거만함, 잘난 체하는 거. 그다음 상대를 의심하는 거. 그다음에 그게 따른 여러 가지 수번뇌가 있어요. 따르는 번뇌가, 수반되는 번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저 나중에 이제 십지에 가면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성을 익히잖아요. 누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있죠. 그것도 하나의 습기예요. 그것을 이제 빽빽한 조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도 조림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다 해결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해탈에 이른다,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탐진치를 비롯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를 다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하면 각각의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다. 201쪽에 이건 교화심심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것도 우리 일반 중생들은 그 깊은 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심심이라. 첫대의 분수 사리보살이 제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닐지는 어찌하여 여래께서 그 때를 따르고 그 명을 따르고 그 몸을 따르고 그 행을 따르고 그 아름아리를 따르고 그 언론을 따르고 그 마음의 좋아함을 따르고 그 방편을 따르고 그 생각함을 따르고 그 관찰함을 따라서 이러한 모든 중생 가운데 그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조복하나이까. 이것은 정멸을 좋아하면서 많이 듣는 이들의 경계라. 내가 인자를 위해 말하리니 인자시여, 이제 응당 들어서서 이 몸은 거짓으로 되어 있고 머무는 곳도 처소가 없으니 이 몸으로 참으로 아는 이는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데도 그 근기에 다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상대방 근기를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교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니다. 이게 부처님의 근본 생각이에요. 모든 중생은 다 부처하고 똑같다. 그러나 현재 탐진치로 인해서 번뇌를 일으킬 뿐이다. 이렇거든요. 그럼 뭐냐? 대명제가 중생이 중생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왜 어찌해서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할 때 그 때를 따라야 되고 그 명을 따라야 되고 그 몸을 따라서 그 근기를 따라서 다 각각 다르게 할 수밖에 없냐? 그죠? 중생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저 입법개품의 선제동자 53선지식을 만나는데도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중생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함께 해주고 중생이 원하는 걸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법을 이야기해야 제도가 된다. 아, 그렇지. 지금 뭐 당장 무슨 뭐 아파트를 못 팔아가지고 지금 아무 짓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절의 신도회장도 시어머니가 그래 한 오래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이 유튜브에 나갑니까, 이거? 이거 보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네. 근데, 그 상속세가 장난이 아닌가 보대.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픈데 법문회가 그 이야기가 안 되거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스님 설법이 어느 정도 귀에 들어가지. 그런 것처럼 중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근데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 이게 너무 좀 잘못된 것 같아. 30년을 안 팔고 살았는데 그 차액을 그냥 몇 프로를 가져간다면서. 그래서 정멸만 좋아하고 그 다문, 많이 듣는 이들이 다문이죠. 다문은 성문 제자들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열반, 정멸은 열반이죠. 열반을 좋아하면서 성문 제자들의 경계라. 여기서 인자라는 거는 어진 이 말이에요. 어질 인자, 몸자자, 어진 사람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중생을 인자라고 합니다. 예. 인자시여, 이제 응당 들어서서 이 몸은 거짓으로 되어 있고 머무는 것도 처수가 없으니, 예, 이 몸을 참으로 아는 이는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거짓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잠깐 머물다 가는 것 뿐이다. 그 여러분, 불교의 대전제가 오온개공입니다. 예? 그죠? 우리가 반야심경에 늘 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젊을 때는 막 이쁜 게 최고고 뭐 돈 많은 게 최고고 하지만 80 넘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줄 알고 아이고 부처님한테 법문 많이 들었는데 야 정말 그렇구나 하고 자꾸 집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죽기 전까지도 내 몸이 나다 요 생각에서 못 벗어난다는 그게 사견의 첫째거든요. 그러면 탐진치 그 다음에 거만함 의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사견입니다. 삿된 소견. 삿된 소견의 첫 번째가 뭐냐 내 몸이 나다 요래 생각 요게 잘못된 소견인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한번 나이 들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번 해보세요. 잘 되는가? 불교에서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내가 확실히 느끼고 깨닫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203쪽에 문수보살이 보수보살에게 물으셨다. 불자여 일체의 중생이 한 가지로 사대가 있대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거늘 어찌하여 괴로움을 받고 즐거움을 받으며 단정하고 노추하며 안으로 좋아하고 밖으로 좋아하며 적게 받고 많이 받으며 혹은 현생의 보를 받고 혹은 후생의 보를 받나이까. 그러나 법계 가운데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나이다. 그들의 행한 업을 따라서 이와 같은 과보가 생기지만 짓는 이가 없으니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다. 비유하건대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그 앞에 상대할 사물을 따라서 나타나는 영상이 각각 다르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마치 기관으로 만든 허수아비가 가지가지 소리를 능히 내지만 그것은 나와 나 아님이 없듯이 업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도다. 모든 중생이 한결같이 사대로 되어 있죠. 사대로 되어 있는데 사대 속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사대가 지수화풍이죠. 우리의 몸, 우리의 형색의 몸, 색신이라고 하죠. 육신이라고도 하고 이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수화풍은 죽으면 다 흩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아와 아소가 없다. 나와 내 것이 없다. 이것을 모르고 착각하는 게 신견입니다. 몸신자 볼견자 몸이 곧 나라고 하는 소견 이게 신견인데 그런데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괴로움을 받느냐 그죠? 내 것도 아닌데 그거는 뭐냐 내가 의식이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이 옆에서 툭 치면 아프다 가시로 찌르면 아프다 이렇게 느끼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을 때 말이다. 죽은 송장은 찔러도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현생의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면 무시해도 좋다 이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후생의 그 과보를 받는다. 혹은 현생의 보를 받고 혹은 후생의 보를 받는. 왜 그렇습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그 복을 받느라고 나쁜 과보는 나중에 받거든요. 그게 죽기 전에 그걸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지어놓은 업의 과보는 다음 생에도 받는다. 아, 다음 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죠.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성인들이 괜히 뭐 우리 중생 속이려고 없는 걸 있다고 했겠어요. 그래 거짓말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근데 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인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성인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는 짓이 뭐냐. 공부할 필요 없다. 놀자, 놀자. 돈도 많고 나 재벌 아들인데 공부를 뭐 하려고 하냐. 그래가 마약하고 뭐 온갖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절에 출가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세속에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안 됐겠나. 공부가 없으니까. 공부하고 성인일수록
공자님도 학이 시습지라 그랬는데, 배우고 찾고 때때로 익혀야 사람이 중생의 소견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면 똑같죠. 그래서 참 내가 그래도 불법 만나기 잘했다. 여러분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신심이 자꾸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과보가 생기지만 짓는 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 불교의 확실한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인데, 업을 짓고 과보가 생기긴 하지만 그것을 주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불교 교설의 특징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느님이 주관하신다. 죄와 벌, 그 다음에 선과 악을 하나님이 다 주재하신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순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죄거든. 네? 하나님이 좋은 사람만 만들었으면 이래 안 될 건데. 네. 불교에서는 좋은 업, 나쁜 업을 지을 수 있는데, 좋은 업 지은 사람은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업 지은 사람은 나쁜 과보를 받는다. 근데 부처님이 언제 네 보고 나쁜 업 지으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가 지어서 지가 받는 거를 부처님이 뭐라고. 네? 그러니까 세상엔 진리가 있을 뿐이지 세상의 주제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업을 따라 과보가 생기지만 짓는 이가 따로 있고 그걸 주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건대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그 앞에 상대할 사물을 따라서 나타난 영상이 다르다. 그죠?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걸로 비추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걸로 비추고, 그렇지. 거울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잘생긴 사람을 못생기게 비추진 않는다. 기관으로 만든 허수아비도 마찬가지다. 허수아비가 소리를 내긴 하지만 허수아비 자신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우리 책 본 교재 78쪽으로 가겠습니다. 마땅히 불법 중에 언제나 용맹하게 정진하시오. 근수보살에게 하는데, 여기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묻는 사람은 언제나 문수보살이고 답을 하는 사람은 이제 각각 변하지요. 근데 아홉 분을 다 문수보살이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답을 듣고 나서 마지막 끝에 가면 여러 보살들이, 아홉 수자 보살들이 합쳐서 문수보살한테 질문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총평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지금 보살 명명품이 나오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불법은 하나인데 중생들은 각가지 번뇌를 어떻게 끊습니까? 어떤 중생은 이익 얻고 어떤 중생은 얻지 못합니까? 한량 없는 모든 흠을 끊어 없애려 하거든 마땅히 불법 중에 언제나 용맹하게 정진하시오. 어떤 사람 물 속에서 떠다니면서 빠질까 겁이 나서 목말라 죽듯이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들은 것도 아무 소용없네. 어떤 사람 만난 음식 차려놓고도 스스로 굶으면서 먹지 않나니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들은 것도 아무 소용없네. 어떤 사람 남의 재물 많이 세워도 자기 목숨 한 푼 없는 것처럼 불법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들은 것도 아무 소용없네. 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용맹하게 정진하지 않으면 들은 것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중생들은 이 각가지 번뇌를 어떻게 끊느냐. 어떤 중생은 이익을 얻고 어떤 중생은 얻지 못하느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하기를 물 속에 떠다니면서 목말라 죽는다. 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먹었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의 어떤 소원거리가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법당에 가지도 않고 부처님 안녕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부처님하고 나하고 동격인데 뭐 내가 뭐 따로 가서 뭐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현재는 부처와 중생이 엄연히 차이가 있고 하니까 나는 고통받는 중생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가서 이 경을 하루 종일 읽든지 아니면 그걸 못하겠으면 108배를 하면서 부처님 죄를 참회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작은 참회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이런 고통이 온다. 이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참회를 하면서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다 부처님 앞에 다 털어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눈물도 나고 다리도 안 아프고 하는데 아이고 뭐 108배를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래 하면 아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너무 절을 많이 하면 나중에는 후유증이 옵니다. 근데 막 지금 당장 뭐 급하고 열심히 해야 될 때는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맛난 음식을 아무리 차려놔도 배탈이 나서 못 먹으면 아무 소용없죠. 뭐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 요 49번 개송처럼 어떤 사람 남의 재물을 아무리 세워도 자기 몫은 한 푼도 없는 것처럼 불법을 알지만 수행하지 아니하면은 많이 들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제 노스님 되시는 경봉 큰스님이 이제 통도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종부서 소임을 살다가 도 닦으러 가고 싶은데 이제 강원 졸업하면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종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근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절밥을 그냥 먹었으니까. 근데 가끔 이 화엄경을 읽어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물속에 떠다니면서 목말라 죽는다. 뭐 음식 차려놓고도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 뭐 그다음에 재물을 아무리 세워도 나한테는 한푼 이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래, 맞아. 내가 종무소 이거 그냥 빨리 도망가 버리고 싶은데 안 되겠다. 내가 인수인계를 딱 만들어 가지고 장부 싹 정리해 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야반도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판사로 있던 효봉 스님은 그 사형 선고를 잘못 내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려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잘못 이야기 다 됐나? 그래 그뭐 죄스러움 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 자기 잘못된 판결로 죽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뭐 뭐랄까 너무 죄스러운 그것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엿장수를 했다 그래요. 엿장수를 했는데 네. 엿장수를 하면서 이제 절집에 다니면서 스님들을 만났는데 금강산에 그 마연 선방에 석두 스님을 찾아가서 그 절에 왜 왔느냐 이러니까 도 닦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선문답이거든요.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라 하겠어요. 벌떡 일어나가 방을 한 바퀴 확 돌고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극락감에 우리 경봉 스님은 누구든지 찾아오면 극락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가 이렇게 묻거든. 예,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교통수단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왜 왔느냐. 극락에 길이 없는데. 그죠?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가는 거잖아. 이게 마음을 묻는데 교통수단을 묻는 걸로 잘못 착각할 수 있죠. 부처님 만나러 왔습니다. 스님한테 괴로움, 인생 괴로움 묻고 싶어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대답이 되는데, 뭐, 딴소리 하면 이제 한 소리 얻어듣죠. 자, 그 다음에 현수보살장에 가서는 이제 유명한 일체 무예인은 일도로 출생사하신다고 하는 개송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오직 한 가지 일로 생사에서 해탈하셨는데 어찌하여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같지 않습니까? 문수여, 모든 법이 항상 그러해 법왕께서는 오직 한 법뿐이니 일체의 장엄함이 없는 사람들 한 길로 생사에서 뛰어나리라. 수없는 부처님들 가지신 몸도 오직 다만 하나의 법신뿐이며 마음도 하나이고 지혜도 하나, 두려움이 없음과 심력도 그러해. 예. 일도 출생사라고 하는 이 개송을 원효 스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는 개송입니다. 문수여, 법이 원래 그렇다. 법왕께서는 오직 한 법뿐, 한 법만을 쓰신다. 그 한 법이 뭐냐? 무장무예, 장애가 없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법. 그게 이제 무예법인데. 그래서 모든 것에, 일체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길로, 한결같은 길로 생사에서 벗어나는 그 길만 찾는다. 그 절에 오면요, 이제 제가 법회를 해보면 스님 생활법문 해주세요 하거든요. 생활법문, 자기 피부에 와닿는 법문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그걸 또 조금 더 이야기하면, 어디 스님 돈 좀 버는 법 없어요? 예. 그건 뭐냐, 어디 가서 뭐 숭룡 찾는다는 식으로. 옛날에 경봉 스님이 그렇게 물으면 갈짓자를 석자를 써줬대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돈은 잘 버는데 바람을 피웁니다. 어찌였을까요? 또 이제 예전에 70년대거든. 그러니까 우리 보살이 참 집은 잘 다스리는데 사치가 너무 심해. 아무리 벌어다 갖다 줘도 깨진 독에 물 붓기다. 스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스님이 대답이 갈짓자를 석자를 써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자분한테는 시집 가지 마지 하고, 남자분한테는 장가 가지 마지. 아, 스님이 그래 바람 뛰는 법을 어떻게 알겠노? 그죠? 사치하는 마누라 통제하는 걸 스님이 어찌 아노? 스님 출가해서 돈만 닦았는데. 그러니까. 예, 법문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그걸 응용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예. 스님이 돈 버는 법은 잘 몰라요. 그죠? 마음 쓰는 법은 좀 알지 몰라도. 그런데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부처님이 인연을 만들어줘. 어떤 보살은 저 해마다 초파일에 이제 장학금을 나눠주는데 장학금을 자기가 독시주를 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해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한 번은 자기 친구가 아파가 문병을 갔대요. 문병을 갔는데 회진하는 그 시간에 하필 그 의사 선생님이 지나갔대요. 그래가지고 환자를 보고 나서 이래 문병 온 사람을 이래 떡 쳐다보더니, 아, 저기 시간 안 바쁘시면은 밑에 제 그 진료실로 잠깐 들렸다 가십시오 그러더라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내려가서 그 의사 선생님 만나러 들어갔더니 여기 코 옆에 뭐가 하나 생겼는데 그걸 딱 보더니, 요거 조직 검사 한번 해봅시다. 병원에 오신 김에. 응. 그리고 그걸 떼가지고 하니까 그게 피부암 초기래. 응. 그 초기에는 그 띠가 없애버리면 된대요. 아, 그래 스님. 아, 그래 문병 갔다가 저 암덩어리 하나 없앴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선행을 하니까 그런 인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부암도 그 자만하면 죽는데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돈 버는 법을 직접 가르쳐주진 않지만 절에 열심히 기도 다니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 저 대한항공에 옛날에 조정훈 회장 이런 분들이
오대산으로 하남 스님을 열심히 도인이기 때문에 법문 들으면 좋고 하니까 열심히 찾아다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항공사업에 뛰어든 게 하남 스님 찾아다니다가 만난 그 미군 장교, 그 인연으로 그렇게 알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조종원 회장이 옛날에 월정사 불사를 다 해줬습니다. 6.25 사변 나오고 그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월정사 불사를 다 해줬다고. 왜냐? 부처님 때문에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자동차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예, 현대에 밀리고 이래서 그래서 차선책으로 뭐를 할까 한참 고민했는데 그 미군 장교하고 인연이 된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지만 돈 버는 인연을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거야. 열심히 자꾸 내가 갈고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인연이 딱 만나지는데 그것도 아까 무늬처럼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근기와 어떤 그 뭐라고 감을 탁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한결같이 오직 열반의 법을 이야기하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해 줄 뿐이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은 본인이 응용해서 쓰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오직 다만 하나의 법신뿐이며 마음도 하나 지혜도 하나 두려움 없음과 심력 열 가지 힘도 결국 부처님의 다른 명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아홉 분 수자보살에게 문수보살의 질문을 대답을 들었는데 이제 제일 끝에는 여러 보살들이 함께 예, 문수보살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이옵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여래어 깊고 깊은 저런 경계는 그 분량이 허군과 평등하여서 일체의 중생들이 들어가지만 실로는 들어갈 데 없는 것이라 인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오 믿음으로 알 경계도 또한 아니니 그 성품 본래부터 청정하여서 이런 것을 중생에게 열어 보이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책으로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213쪽 경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때 모든 보살들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불자여 우리들이 아는 바를 각자 말씀드렸사오니 오직 원 근대 어지니께서는 묘한 변제로 여려 소유하신 경계를 말씀하소서. 어떤 것이 이 부처님의 경계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의 인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의 경계로 제도함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로 들어감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지혜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의 경계의 법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말씀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아름아리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정득함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나타남이며 어떤 것이 이 부처님 경계의 넓음이나이까? 여래어 깊어 깊은 경계여 그 분량 허공과 같으시니 모든 중생들이 다 들어가되 실은 들어간 것이 없도다. 세간의 모든 국토에 일체가 다 들어가지만 지혜의 몸은 색상이 없으시니 저들이 능히 볼 수 없도다. 인식으로 알 바도 아니며 또한 마음의 경계도 아니니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모든 중생들에게 열어 보이시네. 그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경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문수보살이 각각 수자보살들에게 물을 때는 소소한 거 왜 중생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원을 성취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원 성취를 못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중생은 똑같이 중생인데 어떤 사람은 성불하고 어떤 사람은 성불 못합니까? 이런 질문 이런 걸 쭉 이제 다 했죠. 그래서 이제 답을 다 들었어요. 네. 그 주된 이야기가 뭐냐면 불법을 아무리 알았다 하더라도 용맹하게 정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을 대체적으로 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네. 문수보살에게 문수보살은 스승이니까 문수보살은 칠불의 스승이다 그래요. 네.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서가모니를 가르치는 분이 문수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깊고 깊은 경계는 그 분량이 부처님 경계하고 똑같은 그 분량은 허공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공. 허공은 끝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법계와 허공계는 같다. 모든 중생들이 다 들어갔는데 실은 들어간 것이 없어.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우리 중생들이 다 들어가도 흔적이 없는데 이것을 좀 더 극적으로 말하면 큰 바다가 조그마한 겨자씨 속에 들어간다는 예. 화엄의 예, 그게 시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작은 것이 큰 것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상적 상입이라 그래요. 서로 합쳐지고 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큰 것도 작은 것에 들어가고 작은 것도 큰 것에 들어간다. 그래 돼야지 작은 것만 큰 것에 들어가고 큰 것은 작은 것에 안 들어간다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회적으로 말하면 찌질한 그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돈 좀 있고 부모 잘 만난 사람은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되고 이게 불평등이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돈 잘못 쓴 사람, 재벌 아들들은 요즘 재벌 3세가 주로 나오잖아. 그 사람들 결국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감옥 들어가고 죄인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평등하잖아. 이 사회가. 어떨 때는 불평등한 것 같은데 자기 재물과 자기의 지위를 잘못 쓴 덕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자기 어리석은 죄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잘못 키운 부모들의 죄가 또 있으니까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너무 틀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강의할 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려면 큰 댐에다가 갖다 넣으면 되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맨날 기존의 생각만 고집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경계는 제일 마지막 개송이 제일 좀 어려운 개송인데요. 우리의 의식활동 이걸로 부처님 경계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 그게 인식으로 알 바도 아니고 또 마음으로 헤아릴 경계도 아니다는 거지. 그렇지만 부처님의 성품이나 우리 중생들의 성품 그것은 다 본래 청정한 그것을 항상 모든 중생들에게 열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열어 보이는데 우리는 늘 보지만 그게 못 들어가요. 왜냐? 내 생각이 안 바뀌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없는 사람은 오래 고생하기 마련이고 그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하면 결국은 능력 좋은 부모 만나서 그 좋은 환경에 근데 할 짓이 없어 마약이나 하고 앉았냐 그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못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발상의 전환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야 그게. 네, 그래서 이 보살 문명품 여기에 이게 옆에 이게 그 머릿말이 잘못 들었냐 광명각품인데 이게 보살 문명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행품 현수품 갈 텐데 218쪽부터 공부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까요? 질문. 예. 재미있는 화엄경. 예. 375쪽. 예. 90편, 70편. 예. 이거는 화엄경 전체를 이 현수 스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예. 현수 스님이 정리한 게 아니고,
그 이제 타면기는 현수스님의 저술이고 화엄 오교장은 지엄스님이나 다른 화엄가들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현수 이전 거를 고시편이라 하고 현수 이후를 신시편이라. 그렇죠. 요약한 건데, 뭡니까? 시편문이라 그래서, 열 가지의 현묘한 경계, 그거를 한 겁니다. 우리 중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가만히 이렇게 해설을 들어보면, 그게 바로 화엄이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